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해가 되겠습니다. 뭐 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자, 요 1번 문제 틀리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요 기억은 이제 작년 경찰 1차 지문이죠. 제 1차 지문이고, 그다음 이제 이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이제 마을 주변에 목책이나 또랑을 만들었다. 요건 이제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의 어떤 취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은 어떻습니까? 디귿은 서울 암사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는 끝이 이렇게 달걀처럼 뾰족한, 우리가 이제 이걸 첨저형이라고 하죠. 첨저형. 그래서 그 니은 디귿 설명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 1번에 여러분 이 리을 표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건 2017년 그 북부여경, 그 북부여경에 나왔던 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공리식 집터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공시에 나온 적이 경찰이나 9급이나 7급에 나온 게 이게 유일합니다. 근데 요 리을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죠. 굉장히 디테일한 지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합격권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리을 지문을 다시 쓸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뭘 보시냐면은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번 왜 틀렸죠? 관자죠. 물론 위략에도, 자, 위략이라고는 책에도 고조선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사기에도 있고 산해경에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중국 문헌 중에서 고조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기원전 7세기경에 나온 관자입니다. 됐죠? 3번은 위략을 관자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자, 이 1번과 2번은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이거 다른 직렬이라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찰 직렬에서 동그라미 4번이 생소하다. 그럴 순 없죠. 이 문제, 언제 문제냐면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인가, 2018년 1차인가, 2017년 1차인가 그럴 거예요. 좀 문제 어렵죠. 그때 순서나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1번의 리을, 2번의 4번. 사실 다른 직렬, 9급이나 7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생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찰 기출이거든.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3번 문제. 이 정도 순서나열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순서나열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니은이죠. 이게 475년. 선생님이 삼국항쟁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도를 외워둬야 되는 그 사건들을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니은이 제일 빠르죠. 자,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리을로 가죠. 이 리을이 언제입니까? 요게 554년 관산성 전투죠. 맞죠?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기역, 온달이 나오죠. 59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6세기 말, 7세기 초에 영양왕 때 이야기니까. 알겠죠? 역시 기출된 지문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디귿 대야성 전투. 이 대야성 전투는 우리가 연도 알고 있죠. 642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영양왕 즉위연이라고 하니까 뭐 6세기 말쯤 되겠죠.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3번 문제.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4번 문제의 가는, 여기서 말하는 무에는 바로 이두 번째 임금,
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니은에서 말한 인수는 요건 발의 열 번째 임금 선왕입니다. 맞죠? 무왕과 선왕을 각각 고르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1번 대흥연호는 문왕. 동그라미 2번에 상경으로 천도했다. 역시 문왕이죠.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요건 뭡니까? 무왕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풀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말장난을 하나 쳐놨죠. 원래 고려 초부터 이제 삼경제가 있었습니다. 제1수도는 개경. 그 다음 제2수도는 서경.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옛 그 신라. 옛 신라의 도빈 경주를 동경이라 불렀죠. 자, 그런데 이 동경 대신에 지금의 서울, 당시 한양이 삼경에 포함된 게, 자, 이런 뭐라고? 문종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4번은 숙종이 아니라 문종으로 고치면 맞죠. 그리고 나중에 숙종 때, 자, 풍수가 있던 김희재의 건의로 이 남경에 궁궐을 건립하게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6번 문제 가가 누굽니까? 이두를 정리했다고 하니까 누구죠? 설총이죠. 나는 누굽니까? 김대문이죠. 그러면 설총의 신부는 육두품. 그렇죠? 아버지인 원효가 육두품이니까요. 그 다음에 김대문은 한산주 총관을 지냈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신부는 진골입니다. 맞죠? 진골 귀족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왜? 왜? 중위제도는 계속 말씀드리잖아. 중위제도는 누굴 위한 제도다? 육두품, 오두품을 위한 제도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험적으로는 육두품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중위제도를 두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요건 솔직히 경감 문제를 재작년 9월 20일 날 쳤던 경감 문제를, 경찰 수준으로 개량을 한 겁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래서 기억이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사리봉황기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왕후께서는 사택적덕의 따님이신데, 기억나죠?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자, 이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봉황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석탑입니다. 근데 목조탑의 양식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죠. 기억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디귿은 뭐에 대한 설명? 디귿은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처럼 신라 하대탑의 특징이죠. 신라 하대 3층 탑의 특징입니다. 리을은 뭐죠?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리을은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7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보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면 적절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광학보 대신에 제2보로 고치면 맞죠? 광학보 대신에 제2보로 고치면 딱 좋습니다. 4대 광종 때, 자, 이런 뭐라고? 보는 본대. 자, 목적이 뭐라고? 빈민 구제를 위해서 설립된 보가 바로 제2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자 예종 때 구제도가 맞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뭐 애울 필요는 없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요건 어떻습니까? 개경에 동대비원, 서대비원 그 다음에 서경에 대비원 분사를 두었죠. 그래서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국립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진료 자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뭐 어떤 구휼 이런 걸 담당한 곳이 바로 동대비원, 서대비원이죠. 그 다음에 서경에 대비원 분사를 두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9번 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번은 다른 직렬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경찰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충원의 봉사십조죠. 최충원의 봉사십조고 맨 앞에 있는 적신 이 의미는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요거 색칠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3과 10까지 이를 조목별로 아랩니다. 요거 색칠하시고요. 요 두 개를 합치면 최충원의 봉사십조가 딱 떨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최충원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도방. 도방부활. 이게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에 정방설치, 동그라미 4번에 서방설치. 최충원 아들인 최우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2번에 정종부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군이었던 이의민 같은 경우에는 중방을 권력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최충원 때나 경대승 때는 이 중방을 사실상 거의 열지 않았죠. 대신에 도방을 통해서 도방을 무력 기반으로 삼아서 이게 소위 이제 뭡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10번에 순서 나열 문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17세기에 여러분 호란 과정을 순서 나열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자, 경찰 기출하고 아주 흡사한 문제죠.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당연히 제일 빠른 게 니은이죠. 이괄의 난. 1624년이고요. 이 24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몰라도 인조반정 직후에 일어난 게 이괄의 난이죠. 이게 정묘호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로 가죠. 왜? 이게 정묘호란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일으킨 게 1627년 정묘호란 때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역이 디귿의 배경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기역은 뭡니까? 병자호란의 원인이죠. 1636년 병자호란 직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병자호란 때 우리가 완전 개박살이 났죠. 그리고 이때 끌려갔던 봉림대군이 돌아와서 조선의 17번째 임금인 효종으로 즉위를 할 때 디귿, 북벌운동이 추진된 거예요. 이 디귿은 자, 언제? 효종 때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는 왜 틀렸어요? 11번에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만정통론을 체계화했죠. 위만조선을 찬타랑조, 찬저광조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족이 남하를 해서 세운 마한을 우리 역사의 정통왕조로 보는 관점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번 문장은 위만 대신에 마한이라고 고치면 딱 좋습니다. 위만 대신에 마한이라고 고치면 딱 좋습니다. 됐죠? 뭐 동그라미 1번 한춘의 해동 역사가 500여 종의 다양한 외국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정상계 동국지도는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는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을 사용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유득공의 발해고는
신라의 삼한일통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시대라고 봤다.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보시자고. 자, 12번 문제. 이게 사실 의병 문제 치고 이 정도는 진짜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가는 뭐죠? 가는 봤더니까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조치죠. 여기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게 정미의병 아닙니까? 나는 뭡니까? 이거 최익현의 의병 경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차 의병? 2차 의병. 무슨 의병?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동남이 2번에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게 갑니까? 납니까? 나죠. 납니다. 동남이 3번에 자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으로 대부분 자진 해산했다. 이건 을미의병이죠. 유인석, 이송,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동남이 4번에 서울진공작전은 갑니까? 납니까? 가죠. 서울진공작전은 자 바로 가. 오케이 말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이 자체로 공부가 굉장히 되는 문제인데 정답은 어이없이 쉽게 나오죠. 왜? 4번 틀렸잖아요. 4번 어떻습니까? 자 명종 때 측정법 폐지 이후에 자 이런 뭐라고? 양반 지배층의 토지견병이 점차 늘어나고 자 뭐 양반 지배층의 토지견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차영농이 몰락하거나 줄어든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는 건 쉽게 나와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제대로 공부가 되는 문장이죠. 13번은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하는 정답은 쉽게 나와요. 근데 1번, 2번, 3번 선택지가 대개 공부가 되는 거죠. 과점법에서는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자 이런 뭐라고 자 병작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요로요로한 예외 규정을 두었죠. 동그라미 1번 사실 되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3번은 여러 번 기출됐던 문장이 맞는데 동그라미 1번은 상당히 좀 약간 좀 심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경간 정도에 나올 법한 문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아무리 몰라도 이 탐구 자료가 이게 한전론이란 정도는 아시겠죠? 뭐 때문에? 영업전이라고 하는 세 글자 때문에.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입니다, 이거. 이 골라줬으면 쉽게 정답 나오죠. 1번 정약용, 2번 유형원, 3번 박지원. 맞죠? 쉽게 정답 나옵니다. 15번 문제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자, 청국학회는 우리 편 저편, 에너미, 쪽발이 편이란 말이야. 청국학회나 조선사 편수에는 이 식민사관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일본인 학자나 조선의 관변학자들, 어용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자 이러면 식민사학을 옹호하거나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그런 학술단체, 자 관변학술단체가 바로 청국학회거든요. 자 이러면 오히려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손진태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자 만선사관을 비판했다. 만선사관도 이제 식민사관의 일종이니까요. 맞죠? 만선사관도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만주 역사에 부속된 역사라고 하는 이것도 변형된 식민사관이니까 이걸 손진태가 진단학회의 학술학 활동을 통해서 이걸 비판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그 다음에 16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고급 말장난을 쳐놨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조선 정부는 전주 화약에서 자, 농민군 지도부한테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6월 11일 날 이 농민군 지도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뭘 설치하죠? 교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맞죠? 교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정청이 그러면 갑오개혁을 주도했냐? 아니죠.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이 교정청은 무력화되고 대신에 군국기무처가 탄생하게 되죠. 제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개혁입니다. 이게 군국기무처 대신에 교정청이라고 고치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상당히 고급 말장난이고요.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7번 문제. 요건 경찰 기출이죠. 경찰 기출에 아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김효원 쪽은 신진관료고 여기가 동인이죠. 영남사림. 자, 그 다음에 심의겸 기성사림들이 여기가 서인이죠. 자, 주로 이제 이 성원학파가 서인이고 조식, 이황 이쪽 사람들이 동인을 이루었죠.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와 성원의 문인들은 니은에, 그 다음에 서경덕, 이황, 조식의 문인들은 기역에 가담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이 동인은 정렬인 모반 사건, 그리고 이 정렬인 모반 사건 직후에 일어난 소위 정철의 건저 상소, 이걸 계기로 이제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철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던 게 자, 이러면 조식 계열이죠. 여기가 북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황 계열은 정철에 대한 온건한 처벌을 주장해서 남인이 됐고, 기억나죠? 2번이 그나마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렬입은 동인이잖아. 그럼 정렬입 모반 사건으로 정렬입의 정렬입 모반 사건에 연루돼 갖고 많은 다수의 뭡니까? 중앙정계의 동인들이 화를 입었죠. 동인들이 상당수가 화를 입었으니까 자, 니은이 아니라 기억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게 교과서 문장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동인과 서인이 있으면 이 동인은 자, 우리가 이제 수기치인이란 말을 하는데 수기 자기 수양 치인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기를 중시하는 게 동인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성리학자들은 이제 수기치인을 다 강조하는데 동인 쪽이 이제 수기를 더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인 쪽이 좀 치인을 좀 이제 치인에 좀 약간 방점을 두고 있다.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문장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18번 보세요. 이 사람은 당연히 신채호고 이 글은 바로 그 유명한 조선 혁명 선언이죠. 몇 년? 1923년. 누굴 위해 썼다고? 의열단을 위해서 썼죠. 1, 2, 3, 4번 중에서 신채호 고르라는 겁니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3번밖에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했던 14명을 다 외울 순 없죠. 신규식, 뭐 박은식, 박용만, 조소왕, 신채호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김구죠.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조소왕이죠. 조소왕도 이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요건 뭡니까? 이동휘죠. 이동휘. 맞습니까? 그래서 신채호에 해당되는 설명은 3번밖에 없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살짝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이거 실제로 정답률이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 가가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지. 그러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면 1946년 6월 3일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김구의 3천만 농포에게 읍과함이지. 1948년 2월이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래. 제주도 4.3 사건은 뭐야? 요 바로 직후죠. 요 바로 직후입니다. 알겠죠? 좌우합적 친원층은 당연히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죠. 1946년 10월이니까.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이 언제입니까? 1946년 12월. 이것도 이제 좌우합적 운동하고 일정한 관련이 있죠. 리을은 제1차 밑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하고 좌우합적 운동이 시작된 거니까. 이 제1차 밑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건 바로 요 앞입니다. 알겠죠? 19번 문제 정도는 사실 경찰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 19번 같은 문제 틀린 문제 틀린다. 솔직히 이거 90점 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맞아줘야 90점, 95점 찍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요거 이제 농지개혁법을 물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신한공사가 46년 2월 달에 만들어진 이 신한공사가 48년 3월 달에 이름이 중앙토지행정처로 이름이 개칭됐죠. 그래서 이제 미군, 그러니까 이 중앙토지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이게 미군정기에 있었던 신한공사가 이름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누가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농림부가 있죠, 농림부가. 농림부가 있습니다. 요거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 동그라미 2번. 자, 요건 뭡니까? 요건 이제 미군정기에 기속농지 불화를 말하는 거죠. 기속농지 불화. 알겠죠? 48년 3월 달에 그 기속농지 불화를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어떻습니까?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주들에게 직가증권을 발급해갖고 매수하는 게 세 가지 경우의 수예요.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그 다음에 삼정보를 초과하는 농지. 이 세 가지 경우에 자 정부가 지주들에게 직가증권을 발급해갖고 이걸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직가는 연평균 생산량의 150%예요. 맞죠? 평년 생산량의 150%야. 이게 당시 직가야, 직가. 땅값. 그러면 이걸, 이 농지를 불화받은 농민들은 1년에 30%씩 곱하기 5면 150%잖아. 이 땅값만큼을 이걸 불화받은 농민들은 현물로 상환을 하는 거지. 봐봐, 동그라미 4번이 맞는 지문이죠? 평년 생산량의 30%씩 5년 동안 상환을 하면 자 집가 150%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20번 문제는 경찰 기출을 그대로 좀 살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갖고 이제 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수준 뭐 사실 우리 경찰 봉투 모의고사 하면 지금까지 이제 뭐 기출 문제를 살짝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조금 익숙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경찰은 20문제 중에서 18문제, 19문제는 무조건 기존 기출 재탕입니다. 그게 이제 뭐 국가직 지방직을 재탕한 것일 수도 있고 경찰 기출을 재탕한 것일 수도 있고 경강 기출을 약간 응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경찰은 항상 20문제 중에서 모든 직렬에서 가장 기출 재탕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 경찰도 한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새로운 문제를 냅니다. 지금까지 기출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처음 나오는 주제만 잘, 처음 나오는 스타일, 처음 나오는 주제만 여러분들이 요령껏 정답을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95점 만점 찍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 95점 만점이면 깡패입니다. 깡패 점수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한국사 깡패 점수를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